자유학기제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. 연극이나 뮤지컬은 물론 1인 미디어 제작 과정도 배울 수 있는데요. 박상학 기자가 반포잠원 교육지원센터 박종훈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. 센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이 서초구의 교육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반포잠원 교육지원센터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서초구 교육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총 4개가 있습니다. 우선 서초센터는 인성교육을 담당하고요. 방배센터는 진학 컨설팅, 또 양재내곡체험센터는 직업체험. 저희 반포잠원 교육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를 맞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초등학생, 중학생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무대예술 분야에서는 연극과 뮤지컬 분야가 있고요. 또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단편 영화 만들기, 그리고 1인 미디어, 요즘 아주 그 핫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1인 미디어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걸스 힙합, 또는 스트릿 댄스, 또 보컬 트레이닝 과정, 그리고 모델 테이너, 모델 과정과 엔터테이너 과정을 융합한 과정이고요. 또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위해서 초등 발레하고 초등 미술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SKM이라고 있습니다. 서초 키즈 뮤지컬이라고 매년 2월 달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뮤지컬 단원을 뽑고 있는데요. 그 서초 뮤지컬 단원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과정은 그 서초 어린이 뮤지컬 단입니다. 네, 센터를 연 지 벌써 4개월째인데요.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. 네, 우선 저희 반포잠원 교육지원센터는 2017년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개관 첫 해에 7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였고요. 작년에는 9천여 명,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약 3천 명 증원이 된 1만 2천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 문화예술센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 중에서 모델 테이너 과정이 있습니다. 모델 과정과 엔터테이너의 융합 과정인데 이것은 꼭 모델을 지망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중들 앞에 나서야 되는 방송 아나운서나 또는 스튜디오스를 꿈꾸는 지망하는 학생들이 저희 과정을 수강을 하는데요. 저희 모델 테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 친구들 앞에 또는 대중들 앞에 좀 더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피드백을 저희들한테 주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. 근데 뭐 에피소드 중에서 좀 재미난 일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SKM 서초 키즈 뮤지컬 단원 선발을 매년 2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2월 9일 날 저희가 오디션을 봤는데요. 경쟁률은 한 5대 1 정도 됐고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그 공개 오디션 방식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다양한 꿈과 끼를 가진 청소년들이 저희 뮤지컬 단원이 되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서초구에 4개의 권역별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학교에서 멀어서 이 센터를 찾아오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올해 그 방문형 문화교육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. 그 첫 번째로 4월 달에 내곡동 열린문화센터에서 걸스 힙합 댄스하고 보컬 트레이닝 과정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합니다. 또 자유학기제를 맞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그 반포잠원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인 만큼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. 또한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의 메카인 문화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초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 체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